혁신 개발 3 플러스 1 구조. 같은 홀 왼쪽 러프 쪽으로 와봤어요. 이제 보통 샷을 하게 되면 페어웨이에서는 이제 샷을 할 때 정확하게 공을 이렇게 가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잔디가 클럽하고 공 사이에 끼지 않는데 네. 이제 러프에서는 샷이 떨어지 클럽이 떨어지면서 공하고 클럽 사이에 잔디가 그런 이물질이 묻게 되면 이 스핀량이 떨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플라이어가 나올 네. 수 있고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러프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지금 170야드 정도 되는데 떨어지는 지점이 150야드에서 160야드라고 보면 지금 7번 아이언을 치는 경우는 만약에 이제 플라이어가 나서 길어진다면 그린 뒤쪽이 경사가 뒤에서부터 그린 쪽으로 내려오는 심한 내리막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경우는 팔을 하기가 좀 어렵고 차라리 20야드 정도 짧더라도 그린 앞쪽에 올라간다면 팔을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8번 샷을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좋은 공략법이 될 것 같아요. 흔치는 않고요. 가끔 네.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 이 코스는 이제 러프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공이 이제 러프에 있을 때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메이저 대회나 아니면 러프가 긴 골프장 이런 대회를 할 때는 러프가 한 15cm 정도 그렇죠. 내지는 10cm 이게 좀 길면 그만큼 벙커에서 칠 때보다 훨씬 이 거리 컨트롤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벙커가 핀 근처에 너무 가깝게 있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이제 미스가 나면 벙커 쪽으로 좀 미스가 되게끔 예, 그런 이제 홀 공략을 하죠. 예. 그린 중간에 뭐 마운드 때문에 잘 타와서 아주 핀 뒤쪽으로 아주 잘 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라이가? 홀을 이제 좀 앉아서 이렇게 보면 가급적이면 낮게 이렇게 보게 되면 홀이 경사가 어느 쪽으로 좀 더 흐를 것 같은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하는 게 경사를 볼 때 내가 만약에 물을 여기다 끼얹으면 물이 어디로 흐를까? 내지는 이 공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던지면 이 공이 어디로 흐를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흐를지 그런 네. 걸 감안하고 제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정하는데 제가 지금 이 거리는 한 제 발자국으로 다섯 발자국 정도 되는 거리인데 실제로 퍼터를 하면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두 발 반 정도만 퍼터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리막이 있어서 네. 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짧으면 일단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나가게끔 치되 저 같은 경우는 50cm 정도를 지나가는 50cm 이제 정도. 예 그 다음에 샷이 부담이 안 되게끔 네. 이제 거리를 조절해서 치는데 그래서 연습하던 대로 제 이 홀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미리 왼쪽으로 좀 휘어졌네요. 지금 거리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리가 지금 이제 그 1m 정도 되는데 네. 항상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긴장감이 돌고 뭐 이러다가 이제 짧지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짧은 건데 미스를 했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계속 그 18홀 내내 물론 잊어먹자고 생각하고 잊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암암리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첫 퍼터를 할 때 이제 이런 거리를 남기지 않으려고 네. 이 거리 조절을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쳐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공은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약하면 좀 많이 생각보다 구부러져요. 네. 그리고 오르막을 갈 때 아무래도 강하게 치기 때문에 그 강하게 친 것 때문에 라인이 좀 덜 먹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퍼터는 라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치면 오히려 이제 그 똑바로 치면 훨씬 이제 홀에 예. 네. 예.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나이스 파.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왼쪽에 지금 물이 이제 보이는데 티샷을 하고 나서 세컨샷 위치에 가면 오른쪽에 또 물이 있어요. 좀 플레이가 하기가 좀 어려운 홀이고요. 해본 거로는 조금 공보다 발이 좀 낮아요. 좀 더 짧게 아주 짧게 잡으셔도 되기 때문에 돌리시면 하시면 이게 그 양프로님 시선 그대로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네, 됐나요?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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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디오. 네, 이동하겠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야말로 비거리와 정확성으로 직결된다. 모든 것은 똑바로 보내기 위해 투어 스테이지에서 신 VIQ 시리즈 탄생. Bridgestone.